오늘도 베라크루즈 11년씩 20만 킬로 미션홀 교환차 오셨습니다. 미션홀 자동차가 운행하시면 미션홀 한번 교환할 때도 돼가죠. 변속 충격 없이 생기고. 근데 미션홀 갈아 넣으면 되게 차가 잘 나갑니다. 일단 제가 장담합니다. 오일 갈아 넣으면 엔진홀 가는 것보다 미션홀 가는 게 더 효과가 좋아. 상태가 그렇죠. 그래서 열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온도가 좀 올라가야 돼. 적정 온도가 적정 온도가 올라가야 교환해야 정확하게 되겠죠. 그래서 미션을 한번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. 네, 괜히 뭐 이 차는 IC 미션입니다. IC 미션 고장나면 금액 꽤 나갑니다. 괜히 고장나기 전에 미션을 간다고 해서 또 100% 고장 안 난다고 말은 못 해드리겠지만 미션을 갈아 놓으면 그나마 고장 빈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. 그만큼 그 유압으로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. 한번 보시고 한번 갈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언제 갈아야 될 건지는 차주분이 결정하시면 된다. 저는 한 5만 킬로 3년에 한 5만 킬로 정도 갈아를 하는데 그걸 뭐 생각보다 다 다르니까 차주분도 생각보다 다 다르고 전기사마다 다 다르고 요즘 무기한이죠. 무기한 그래서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판단은 찾아볼게요. 하시면 됩니다. 끝.